안녕하세요. 주간 안보 정세 브리핑 실시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은요, 올 들어서 14발의 미사일을 쐈죠. 얘네들 아주 그동안 받았던 돈으로 신나게 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로 단거리 전술 탄도탄을 많이 쏘고 있는데요. KN23, KN24보다는 약간의 구경은 작고 대체로 고도 25km, 사거리 대략 한 110여 킬로 정도의 탄도미사일들을 많이 실험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 ICBM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여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를 하는 미군들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은 충분히 개발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여 다양한 사거리별로 안분 대비하여 한반도의 전략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경우에는 전술핵 미사일로 다양한 전략 무기들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에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론의 바탕이었던 대규모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술탄도탄에 집중을 하는 것은 장사정포의 도달거리인 40km에서 60km 밖의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이는 평택 미군 기지와 F-35A가 있는 청주 공항과 같은 주요 전략 표적을 타격하기 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탄도탄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적의 다양한 미사일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선제 타격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 열병식을 보면 병력 약 12,000여 명, 야간에 전투기와 헬기 등의 비행을 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들의 야간 침투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제 유사시에도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심야 열병식을 하는 이유는 낮에 전략 무기가 아군의 탐지 자산, 특히 위성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면서 내부 결속과 대외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비행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실제 침투 능력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웨이펑허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주석과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해서 동급의 장관끼리의 통화를 했죠. 주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대만의 문제, 양안 문제에 대해서도 깊숙이 대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은 러시아 선박의 입항 제재를 했는데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미국의 러시아 선박이 입항하는 비율은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그러나 유럽, 영국, EU와 같은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동참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와 혹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의 여러 배들이 입항을 거절당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겠으나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That means no ship that sails under the Russian flag or that is owned or operated by a Russian interest will be allowed to dock in the United States port or access our shores. None. 미 국방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피해를 러시아 전체 병력의 25%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좀 매우 흥미롭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실제로 러시아의 피해를 살펴보면요, 러시아는 병력 약 2만 8천 명, 전투기 169대, 탱크 802대, 전차, 장갑차 2063대, 다련장포 132대로 추정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8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72문의 155mm 곡석포와 72대의 견인차량, 그리고 14만 4천 발의 포탄, 공군이 개발한 121대의 자폭용 피닉스 고스트 드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것은요, 미국의 국방비가 42억 달러인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 것만 40억 달러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40억 달러의 대부분이 바이든이 집행을 명령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간접적인 도움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안보 지원 조정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역시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은 북한 김여정의 핵 타격 발언에 힘입어서 자국 역시 핵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핵 안보론이 솔솔 고개를 들고 기어오르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런 야심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도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전술핵과 같은 실질적인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고 있고요. 핵 공유를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는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주로 부정적인 의견들을 대체로 피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북방 영토가 러시아에 의해 불법 침공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 경제 포럼을 2001년 발족시켰고 2002년 제1차 연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4월 중국 하이난성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안보 협정 체결에서도 중국은 안보 불가분의 원칙을 만천하에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 대국화에 대해서 상당한 긴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신형 구축함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을 하반기에 진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라오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둥 이렇게 두 개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죠. 이제 세 개의 항공모함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중국은 두 번째 헬기 항모는 실전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은 A2AD 전략과 함께 태평양으로 전세를 펼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러시아와 유럽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거의 장악했다고 판단을 하고 주요 전략 거점인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 후에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육상을 연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은 정밀 유도 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후방 지역을 폭격을 하고 있으며 마리우폴시 아조프스탈에 남아있는 아조프 부대에는 습격을 중지하고 보병 사격 위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으로는요, 분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러시아나 혹은 그 외에 우크라이나 안전 지역으로 이송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주 난민은 약 6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장 우크라이나군 피해는요, 항공기 140대, 헬기 107대, 다련장 272문, 무인기 523대, 전차 및 장갑차 2213대, 방공포 258문, 야포 1069문, 각종 차량 2305대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후방 차단을 위해서 항공기와 미사일, 포병, 기타 정밀 무기 등을 이용하여 수송로를 차단하고 주요 물자 집적소를 차단하는 등 후방 교란 작전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중순 사르마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하였으며 이를 실전에서
배치하고 사용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르마트는 미사일 3단 액체 연료 로켓으로 전장 35.5m, 직경 3m, 중량 208톤으로 SS-18의 대체용이며 사거리는 18,000km, 탄두 10개, 마하 15 이상의 극초음속 불규칙 비행 궤적으로 낙하하여 현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곤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력이 강력해서 750킬로톤 탄두 10개를 실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프랑스 면적을 완전히 파괴 가능하다고 러시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아방가르드, 킨잘, 이 지르콘 등은 이미 배치 중에 있고요. 이번에 사르마트는 최초 시험 발사였으며 실제 교전에도 사용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 주간 주간 안보정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